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제네시스 쿠페 380 GTP 차량입니다. 2009년 9월에 등록된 2010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4,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57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휠 상태 뒤쪽 휠도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3.41로 4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공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 배기음 듣고 오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뒤쪽 휠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보시면은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4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4,036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블루투스 그리고 패들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컵홀더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쭉 보시면은 시트 상태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저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커버 위에도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제네시스 쿠페 380 GTP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